오늘은 당신이 고민하는 전신 모든 군사를 10분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는 전신 유산소 운동을 가져왔습니다. 쉬는 시간은 단 한 번뿐이지만 딱 10분만 버티시면 이 뱃살, 허벅지살, 팔뚝살 이 모두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릴 테니 이 AP밤이 꼭 바로 따라오실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별히 요즘 저의 피부 비결과 함께 할 건데요. 바로 같은 화장품을 바르더라도 손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두 배 더 깊숙하게 흡수시켜 항상 제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만들어준 이 두꺼운 화장한 날에도 이 가벼운 선크림만 바른 날에도 항상 자극 없이 부드럽게 하지만 모공 속까지 완벽한 클렌징을 도와준 LG 프라이 에센셜 부스터 제품과 함께 합니다. 그럼 프라이 전신 유산소 운동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이 LG 프라이 에센셜 부스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냐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초음파 기기랑 클렌징 기기를 다 동생한테 줘버렸습니다. 이 에센셜 부스터 덕분에 더 이상 피로가 없어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룸투어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뷰티 디바이스 기기들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홈케어에 관심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가정용 레이저 제모기부터 시작해서 LED 마스크까지 정말 웬만한 게 저희 집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모든 제품들 중에서 이 LG 프라이 에센셜 부스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냐면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초음파 기기랑 클렌징 기기를 다 동생한테 줘버렸습니다. 이 에센셜 부스터 덕분에 더 이상 피로가 없어졌거든요. 그럼 대체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거냐? 일단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보다 피부 자극이 훨씬 덜했습니다. 특히 클렌징 모드가 진짜 대박이었던 게 보통은 클렌징 브러쉬가 칫솔질을 하듯이 모공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 나오면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얼굴이 막 빨개지고 두드러기 같은 것도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화장했을 때만 사용했었는데 이 에센셜 부스터는 신기하게도 매일 사용해도 피부에 부담이 거의 안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초음파 진동이 손으로 거품을 낼 때보다 훨씬 작은 기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미세한 기포들이 모공 속의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이 기포들이 제거한 피지랑 노폐물을 가볍게 빗자루질 하듯이 피부에서 그냥 털어내줍니다. 그리고 제가 폼클렌징을 잘 못쓰거든요. 며칠 연달아 쓰면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는 대신 보통 클렌징 밀크 하나만으로 세안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 에센셜 부스터가 이 클렌징 밀크랑 합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시다시피 클렌징 밀크가 거품이 거의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자극이 진짜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같이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고 또 저처럼 운동하시는 분들은 땀을 워낙에 많이 흘리다 보니까 클렌징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이 에센셜 부스터로 매일 저녁에 클렌징을 했었는데 이 무더운 날씨에도 진짜 피부결이 좋아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클렌징 모드만큼 또 대박인 게 있어요. 바로 부스팅 모드인데 아무래도 초음파 클렌징 모드로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과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고 또 남아있는 각질은 이렇게 부들부들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바로 이어서 기초 제품을 발랐을 때 흡수가 정말 훨씬 잘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초음파 미세전류 덕분에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이 제품의 유효 성분들이 훨씬 더 피부 속 깊숙이 흡수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피부 겉만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피부 속부터 촉촉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온열 기능도 들어있어서 약간 피부를 마사지하는 느낌도 나서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물방울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 뾰족한 부분 덕분에 코 옆이나 눈가락, 턱 끝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닥에 두면 그냥 세워지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자꾸 막 굴러다녀서 바닥에 툭하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용하면서 막 알코올 솜을 다시 닦고 피곤한 날에는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는 바닥에 딱 안정감 있게 세워지니까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진짜 좋은 게 생활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수하기 전에 우리 손 닦잖아요. 저는 그때 이 제품 아예 같이 닦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보통은 본체가 방수가 아니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피부는 위생이 진짜 생명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지난 두 달간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들을 보면서 너무 만족했던 제품이라 이번에 정말 자신있게 LG 프라의 에센셜 부스터 제품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인 분들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필요한 피지를 자극 없이 데일리로 제거할 수 있고 속건조가 잡히다 보니까 피부가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제품이라서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한테도 선물하기가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모쪼록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